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미국 7월 FOMC 회의 결과 살펴보고 8월 증시 전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벽부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FOMC가 뭐 예상대로 네. 0.25% 25BP 네. 금리 인상했어요. 회의 결과 뭐 간단하게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리할 거라도 없을 정도로 대부분 투자자들이 예상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그리고 성명문까지도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FOMC 결과 자체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25BP 금리 인상을 했는데 만장일치였어요. 일각에서는 소수견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냐. 7월 금리 인상 25BP는 99% 예상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한때는 아주 작긴 했지만 1% 전후까지는 50BP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소수 의견이 있다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죠. 예. 그래서 증시는 FOMC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좀 안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다음 흐름들이 조금은 엇갈리고 있어서 지금 FOMC 결과보다는 그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시장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말 중에 네. 2025년이 돼도 네. 물가 목표 2% 네. 네. 이거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증시에 사실 좀 영향을 네, 미친 것 같고 네.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금융시장이 좀 반응이 좀 달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일단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장중 플러스 상승세를 보였던 S&P 500, 나스닥은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급락반전을 했거든요. 예. S&P 500은 마이너스 0.44 그리고 나스닥은 이제 마이너스 0.73까지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자아냈죠. 왜냐면은 자칫 해석을 하게 된다면 25년까지 2%대 가기 힘들다고 하니까 25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채권 금리와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보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6월 FOMC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설마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파월 연준 의장이 25년까지 2% 연준이 목표라는 2%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은 2% 밑으로 가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어서 발언한 것은 2%에 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리나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불안감들이 일시적으로 혹시 25년까지 금리 동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지만 이내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6월 FOMC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 FOMC에서 PC 물가 그리고 코어 PC 물가를 전망을 했는데 PC는 하향 조정을 했고요. 예. 24년 전망이 2.5, 25년 전망이 2.1, 코어 PC도 24년 전망이 2.6, 25년 전망이 2.1. 그러니까 8월 연준 의장이 말한 게 이거 같아요. 25년에도 2% 밑으로 가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시장에서는 좀 걱정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점도표도 이미 6월 달에 공개가 됐습니다. 점도표가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4년에는 100BP, 25년에는 120BP 금리 인한다라는 걸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 발언이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는 약간의 불안감을 자아내긴 했지만 어떤 의도를 갖거나 아니면 뭐 어떤 큰 통화정책의 변화를 야기할 정도의 발언은 아니었다. 오히려 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수지가 있었지만 시장의 흐름들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6월 FOMC에 공개된 물가 전망과 점도표를 좀 더 신뢰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네. 특히나 2025년까지 금리 인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네, 걱정을 할 필요는 필요 없다. 없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증시도 단기 급락은 있었지만 낙폭을 많이 줄였고 그리고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다면 글로벌 금융 시장이 뭐 거기에 엄청난 요동을 쳤다면 해석이 좀 달라져야 될 텐데 금융 시장 자체 흐름들이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는 점들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해프닝, 오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심은
야, 이거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난 거야. 아. 뭐 이 질문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이거 뭐 추가로 또 한다는 거야. 뭐야, 뭐 이건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한 뷰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보는 근거가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면, 일단 물가가 좀 빠르게 떨어지는 그림이죠.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주택 물가도 꺾여 내려오고 있고, 서비스 물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물가 하락세가 한두 달 더 확인되게 된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진정될 것이다. 그리고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좀, 자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몇 가지 살펴볼 게 많은 분들이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도 임금 상승률 문제를 계속적으로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기준금리가 임금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제조업 임금 상승률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서비스업 경기가 뜨겁다고는 하지만 혹시 제조업은 이미 바닥을 통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라서 경기 변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 작년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통화 정책에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던 시장이 조금은 둔감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아마 그거는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다 왔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금리 인상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이유가 돌아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펀더멘탈이 좀 들어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1분기까지는 경기는 불안정하다. 예. 그래도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한다라는 게 연준의 명분이었는데 최근 금리 인상의 이유, 추가 금리 인상의 이유를 보면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고 서비스 물가가 아직까지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자, 그럼 임금 상승률이 왜 높냐? 고용이 너무 탄탄해서. 예. 그리고 서비스 물가 왜 안 떨어지냐? 소비가 굉장히 탄탄해서. 자, 물가가 오른 이유, 안 떨어진 이유가 경기 변수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 그림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 거기에 기준금리, 이번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5%를 훌쩍 넘어선 버린 상황이라서 저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한 번 더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 대신증권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 하는 공동락 부장이 전망으로는 9월 달에도 금리 인상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금리 인상 걱정은 뭐 크게 안 해도 된다. 네. 향후에는 그럼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뭐 파월 연준 의장이 여러 번 발언을 했죠. 데이터 디펜던트. 예. 향후 나오는 경제 지표,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거의 라이브로 회의 때마다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제지표 결과에 따른 민감도는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경기 아직까지 견조하고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이번 달 그러니까 7월 말 8월 초까지 나오는 경제지표들은 예상보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 경기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텐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큰 거 아닌가. 왜냐면은 지금 연착륙 그리고 경기가 많이 나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면은 실망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다음 흐름들은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 나왔나 못 나왔나 그리고 지금 같은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깊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여드렸던 임금 상승률보다 기준금리가 높다는 점도 있지만 그리고 물가가 좀 내려가고 있다는 그림들도 있지만 경제 지표에 대한 불안감들이 조금씩 커지게 된다면 이 또한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좀 제어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당분간의 시속게임, 경제 지표 잘 나오면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야? 경제표에 못 나오면 경기는 좀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없겠다라는 기대감. 요 둘 간의 좀 시속게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 뭐 이제 FOMC 끝났으니까. 네. 앞으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굉장히 고민이 큰데요. 저는 최근 국내 증시에서도 보는 것처럼 뭐 일방적인 쏠림 현상, 좀 과도한 흐름들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도 국내 증시로도 조금은 정상화되던 과정들이 8월, 9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지역별 주가 추이를 연초 이후 보여드리고 있어요. 1, 2, 3, 4, 5월까지는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흐름들이 6월, 5월 지나면서부터 선진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강하고 신흥 아시아, 신흥국은 멈춰있는 예.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나스닥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S&P 500, 코스피, 그리고 대만 지수고요. 예. 맨 밑에 있는 게 중국이고요. 저는 이렇게 과도하게 좀 벌어져 있는, 확대되어 있는 국가별, 지역별 격차들이 8월, 9월 달에 좁혀지는 그림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는 좀 쉬어가고, 예. 오히려 중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하면서 대만, 한국 같은 신흥 아시아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좀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최근까지 굉장히 뜨거운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더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고점권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면서 좀 박스권 등락, 좀 쉬어가는 흐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뭐 좀 쉬어갈 수 있다, 네. 이런 전망이신데 그렇게 보시는 뭐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과열돼 있다라는 거죠. 과열돼 있으면 뭐 최근 들어서 뭐 나스닥이 갑자기 2%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하는 것처럼. 너무 과열돼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심리가 좀 커지기 마련입니다. 일단 AAII 그러니까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강세 전망과 약세 전망 스프레드가 뭐 역사적 고점 수준권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이 정도까지 지속될 줄 몰랐는데 Fearing Greed Index 여러분들도 CNN 머니에서 매일 확인하실 수 있는 이 데이터는 지금 두 달째 Extreme Greed 극단적인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래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던 적은 거의 극히 드물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인데요.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크 온,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면은 떨어지고요.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 민감도가 커지면 이렇게 올라가기 마련인데 지금 단기 지표도 중기 지표도 0.2 밑으로, 그러니까 저점권에서 바닥을 통과하는 듯한 그림들을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리스크 온 시그널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고 당분간은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던져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동성 지표. 지금 미국 증시는 뭐 고점을 넘어서 막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빅스라는 변동성 지표는 1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 1월 저점 수준에 근접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뚜렷하게 보셔야 될 게 증시는 좀 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지금 6월 이후 이 빅스는 13%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요. 예. 떨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본다면은 보통 다이버전스라 그래서 주식시장과 보조지표나 이런 지표들의 흐름이 다르게 가면은 보통은 보조지표 흐름들을 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변동성 지표가 반등을 하고 증시는 좀 쉬어가는 그림들이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과열된 심리 그리고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좀 반등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미국 증시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 심리 과열 문제나 네. 수급 부담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풀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당분간 크게 없겠죠?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은 7월을 기점으로 끝났다라는 전망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의 심리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8월 10일 날 발표되는 7월 CPI가 예.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게 돼요. 지금 아직까지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나오지 않았는데 클리블랜드 연준, 그 연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터넷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8월 전망이 CPI는 3.0에서 3.4, 코어 CPI는 4.8에서 4.9. 예. 이게 얼마 만에 반등이냐면 코어 CPI는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반등을 하는 건데 CPI는 13개월 만에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가 강하게 들어와서 물가 레벨이 CPI, 특히 CPI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로는 유가가 최근 들어서 70달러 후반대로 가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관건은 코어 CPI입니다. 코어 CPI는 아직까지 기저효과가 소멸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택물가가 3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어서 7월 CPI에서까지 주택물가가 좀 빠르게 떨어지게 된다면 코어 CPI는 그래도 좀 진정되지 않을까? 반등을 하기보다는 좀 플랫하거나 아니면 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두 가지 변수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물가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까? 그 다음 페이지는 9월 FOMC와 11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컨센서스인데
이게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전망이 9월 달에는 한 10% 수준, 10% 후반대 수준, 그리고 11월 달에는 30%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게 좀 반등을 하거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하게 된다면 한번 증시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9월 20일 날 FOMC가 있거든요. 8월 달에는 FOMC가 없습니다. 9월 20일 날 FOMC가 있는데 그때 어떤 결정을 하는지, 점도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한 번에 변곡점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마 펀더멘탈 변수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미국 시장 보고 있으니까 네.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궁금한 거. 네. 자, 이른바 뭐 빅테크 쏠림 현상. 네. 많은 종목들은 내렸는데 대형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올라서 네. 지수가 올라가고. 네. 일종의 뭐 그걸 착시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일 왜 벌어진다고 보세요?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큰 흐름에서 이미 고용 한파까지 겪었던 기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말 올해 초에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메타에서 몇천 명을 해고했다. 뭐 아마존에서 몇만 명을 해고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미국 경기는 둔화되고 아직까지 단단하다고는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한파를 지나서 올라오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현상들 때문에 먼저 주목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최근 한두 달 동안 너무 쏠림 현상이 심했죠. 그래서 나스닥이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억지로. 너무 지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빅5라고 하는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5개의 비중을 줄여버렸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닷컴은 비중이 줄고 그걸 추종하는 ETF에서 자금이 좀 유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매물서 과정이 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과거 이처럼 인위적인 리밸런싱을 한 경우가 2011년 4월에 있었는데요. 예. 이때도 약 두 달 정도는 큰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그림이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나스닥은 최근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 그러니까 추세가 망가지는 그림이 아니라 워낙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 과정, 매물 소화 과정이 한두 달 정도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 보면 네. 뭐 13거래일 연속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일 5일이니까 거의 3주를 계속 오른 건데 네. 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거 분풀이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런 흐름일 수도 있겠고요. 유가도 반등을 하고 있고 최근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약간 비껴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안도감을 갖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스닥이 워낙 많이 올랐고 그 중간이 S&P 500이고 그리고 다우는 거의 오른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따라서 갭 메꾸기. 그러니까 나스닥은 좀 쉬어가고 다우는 좀 반등을 하면서 이 지수 간의 갭을 메꾸는 과정이고 거기에 유가 반등, 공물가 반등 이런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경기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다우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스닥처럼 팡팡 뛰는 그림은 또 아니에요. 0.5% 전후에서 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그림들은 아마 더 세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뭐냐면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요. 예. 지금까지는 경기가 너무 좋았다라고 해서 다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인데 지금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고점권이에요. 그러면은 거꾸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다. 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향후 경제지표들이 좀 예상보다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최근 연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다우지수도 좀 쉬어가는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나스닥이 먼저 오른 나스닥이 쉬어가고 다우가 후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면 경제지표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조금은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지표가 나올 때마다 좀 흔들리는 그런 그림들을 좀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미국 이자율이 이제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우리하고 금리 격차는 더 벌어졌고. 더 벌어졌죠. 야, 그러면 돈 이거 미국으로 다 가버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걱정도 들 수 있잖아요. 네.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항상 한미금리 역전이 되어 있고 역전폭이 커져서 이제 돈이 미국 쪽으로만 쏠려갈 거다라고 하는데 작년 7월부터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22조 정도 사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외국인 수급 글로벌 유동성이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이에만 움직였다면 한국 금리가 높았을 때는 항상 한국으로 들어왔어야겠죠.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장단기금리 그리고 한미금리 이 차이가 존재하는 건데 이게 너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경기나 한국 증시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정해져서 자금이 유출될 때 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가 역전되었고 이 역전폭이 커진다는 것은 좀 더 플러스 요인,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한미금리가 역전됐고 역전폭이 커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자금이 미국 쪽으로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저 봐야 될 것은 펀더멘탈 흐름들이 어떤 그림인지 좀 더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기 안 좋아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좀 바닥을 통과하는 그림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 선행 기술을 보면요.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 경기 선행 기술은 이미 4개월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짧게는 24년 상반기, 길게는 24년 말까지 경기가 조금은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겠다라는 시그널들이 좀 감지되고 있고요.